안녕하세요, 알리.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방 하려고 하는데 어디 갈까 하는데 특별한 손님이 왔어. 우리 큰아들 미국에서 왔어. 아, 이거 보기 싫어. 아, 우리 큰아들 미국에서 왔는데 조금 전에 도착했어요. 오늘 패치로 제가 촬영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디 갈까? 시장. 네, 시장으로 갈 건데. Let's get it. Okay, let's get it. 이젠 우리가 시장 가고 있는데 우리 아들 운전하고 있고 음악 듣고 있고 그리고 큰아들 몇 년 만에 보는 거지 아빠를? 1년 반 만에 오는 거예요. 18개월 만에 작년 여름에 만났는데 18개월 만에 만나는 거야. 우리 둘째 재욱이가 여기 재산이고 재익이고 그리고 재욱이는 지금 미국에 있는데 지금 연말이라서 굉장히 바쁘다고. 우리가 망원시장 갑니다. 유명한 시장인데 우리 집 근처입니다. 자, 우리가 큰아들하고 같이 작은 아들하고 재기, 재산이하고 망원시장 왔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신행한 것들, 김밥, 튀김. 오이구, 튀김. 저희가 재산아, 예? 여기는 유명한 집이다. 콩국수. 아, 여기 알아요. 여기 배달도 합니다. 배달도 한다고? 그러면 네가 알바 좀 하시지. 여기는 유명한 딱강정 있어요. 이거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식당인데 From Hanoi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가져오셔도 돼요. 이만. 네. 두 가지 밖에 없네요. 네네. 만원어치요. 만원어치요? 네. 어떤 맛 더 드려볼까요? 치즈 머스타드랑 네. 달콤 닭강정으로. 두 가지 밖에 없어. 어디 요즘 방문하신 거예요? 예. 요즘 근처 가서요? 아니었는데. 베트남 식당인데 줄에 서서 들어가는 거. 들어가서 식사. 안녕하세요. Usually we get three things. 보통으로 우리가 하나 한다. So we just get these two and then get more shijang stuff. 되네. Okay. 우리 같이 애덤 살리하고, 네, 우리 아들하고, 그리고 큰아들 어디 있어?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사진 보내고 있는 거야? 아니요. 그러면? 아, 저 그냥 영상 찍고 있어요. 영상 찍고 있어? 알겠어. 우리가 한 가지 더 먹어야 되는데 크로케 찍어야 되는데 한참 밑에 있어. 여기도 크로케 유명한 그런 크로케들이 있어요. 매콤 야채, 고구마, 카레, 단팥, 김치, 감자 샐러드, 잡채, 감자, 참치, 피자. 감자 하나. 고구마 카레. 고구마 카레. 찹쌀 도넛 두 개짜리. 유명한 카레. We eat rock.
거기선 이렇게 돼요. 어우. 모듬선. 모듬선 먹고 싶다. 거기선 어디야? 이거야? 얼만데? 고기잔 아니면 모듬선. 14,000원. 막걸리가 묻지만 막걸리가 아주 맛있습니다. 오, 예. 버스 가격. 이거 얼마예요? 이거 작은 거? 8,000원, 6,000원짜리요? 네. Give him your card. 아들 중에 제일 크고, 네. 키가 몇 센치지? 186 정도 돼요. 186 무슨 6이야? 186. 186. 에이, 그거 뭐. Six foot one inches. Six foot one inches is 186? 183이잖아. 아, 186. 제가 건강검진 몇 달 전에 했어요. 190은 말도 안 돼. 186, 190이 아니고. 모르겠어. 이따가 봐야겠어. 확인해야겠어. 확인해요, 집에서. 아, 알았어. 야, 신발 신으면 188.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아들은 키 크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작아졌어. 이상한 게 뭐냐면 나이 먹으면은 작아져. 내 아버지한테도 우리 아버님이 얘기하셨는데 어머님도 얘기. 우리 어머님이 아주 이렇게 작아져. 근데 나도 원래 76이었는데 77, 76이었는데 요새 74, 73. 그럼 이거 어떻게 작아졌노? 허리를 쭉 펴셔야죠. 아니 이거 그 뼈가 작아진대. 아. 아니 내가 진짜 그거 병원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73이. I know what I should be doing for Christmas. Like... 강아지 데리고 올 수도 있네요. 아이고 귀여워라. 귀여워. 우리 강아지도 데리고 왔어. 그랬어. 이야, 쿠키에다가 이거 뭐지? 분짜. 이거 고추튀김. 이거는 반세요. 그리고 월남쌈 국수하고 여기는 강정 육전. 와, 이런 잔치도 있네. 그러니까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 자, 이젠 먹방 시작합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뭔지 골라가지고 먹읍시다. 똑같은 거 먹을까요? 아니, 내가 이거 먹고 싶어요. 저도. 고추장. 제기도. 야, 고추장. 이거 찍어 먹어야지. 이거 맞나? 살짝 매콤하면서도 안에 들어있는 고기들이 완전 꽉 찼죠. 그리고 이거 고기전. 고기를 밀가루 육전. 육전이고 밀가루 밀키고 그 다음에 계란 이거 계란을. 맛있어요? 고기전. 내 처음 먹는 거야. 육전 옛날에 우리 엄마가 만들었잖아. 아니 근데 내 망원 시장 가서 처음으로 먹은 거야. 이거는 쿠키 맛을 먹자. 하나 뒤져줘. 쿠키. 가위 갖고 올까요? 이 육전은 맛있네. 딱 항상도 처음으로 먹는데. 맛있어요? 이거 크림 뭐 그거. 맛있었네. 이 카레. 고구마 카레. 내게 크림 맛있어. 저는 달콤. 그러니까 일반 한국 사람들이 달콤 좋아하겠다. 내 생각에는 조금 서양 그런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달콤은 그냥 닭강정의 정석? 전통 같은 맛.
좋습니다. 다음에는 육전. 오케이. 이거 원래 양파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고추. 고추. 그리고 이거 여기 이게 소스예요. 어디? 저 매운 거 빨간 거. 이거 괜찮은 소스. 내가 소스 원래 안 좋아해. 참 좋은데. 마지막으로 크로케이 합시다. 지저분. 한국말로. 아버지가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아니 매운 거 좋아하지 왜 자꾸 이게. 매운 야채 그렇게. 좋아하는 거 있나 이거 먹을게요. 한번 드셔야죠. 어때요 매운 야채? 매운 거 좋아하면 좋아하겠다. 네 고구마 달콤하기 때문에 좋았는데. 근데 나쁘지 않는데. 맛있어. 매운 거 좋아하면 아주 맛있어. 아주 매워. 아 매워. 매워. 더 매운 거 같아. 아 매워. 고구마 드실래요? 고구마? 고구마 먹었다. 근데 저쪽. 손은 씻었습니다. 야 이거 고구마 아닌데. 카레. 고구마 카레. I had like one bite of 고구마 카레. 너무 맛있다. 이거 달콤하고 네, 너무 달아. 맛있네. 야, 맛있다. 너무 달아. 고구마 카레 맛있네. 이게 약간 단짠의 그 조합이 잘 된 것 같아요. 고구마의 그 단맛이랑 카레의 그 약간의 짠맛. 저는 제일 맛있던 게 저는 이 빤새우. 빤새우. 그게 1위예요. 저한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빤새우도 좋지. 고추장 다 맛있어. 다 맛있어. 하나만 고르세요. 아 진짜 그만 좀 마시고 하나만 고르세요. 이게 뭐지? 이게 빵 이게 그 혼자. 그러면은 내가 육전 제일 맛있다. 육전은 진짜 딱 내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음식이네. 미안해. 다음 첫째요. 양파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양파를 먹는 거예요. 그 육전을 먹는 거예요. 양파를 먹는 거. 양파 맛집 아니고 여기 육전 맛집. 아니 육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자 다음 1위는 반새우인 것 같아요. 반새우. 너무 맛있게 드시네. 입 좀 입 좀 닦고 드세요. 물론 많이. 이게 이 반새우하고 이게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매력. 아주 좋아. 이거 같이 먹어야 돼. 무조건. 그치. 망원 시장이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맛있는 거 거기에 먹을 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5인 이상 집합 금지라기 때문에 4인이 가서 최대한 많이 시켜서 나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하게 맛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포장해서 여러 가지 포장해서 집에서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망원 시장으로 Let's get it!